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리 처방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. 자,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랬는데,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,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일단 여기 뇌 속에 있는 시상 하부에 자극이 갑니다. 그러면 시상 하부에서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고, 교감신경의 자극으로 신장 위에 있는 부신 수질, 부신의 그 알맹이에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요. 아드레날린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. 그러면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면은 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루카곤을 글루코스로 녹여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혈당이 올라가요, 스트레스를 받으면. 그러면 혈당이 증가가 되니까 몸이 좀 무겁고, 왜 나는 이렇게 이 당뇨병이 있는 거야 하면서 그냥 지속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? 그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아까와는 조금 달라요. 시상 하부에서 이제는 이 뇌하 수체 쪽으로 이 스트레스가 자극을 주면서 이제는 아까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인데 부신 껍질에서 만들어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. 콜티솔 호르몬이 나오면은 인슐린이 세포 문 여는 것을 잘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. 그러면은 여전히 혈관의 포도당이 계속 증가가 되고, 그리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세포들이 다 죽어가고 썩어가면서 합병증이 증가가 되면 이제 발가락 썩어가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,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병이 심해진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정말 스트레스로 속이 상할 때 가장 깊은 질병이 생기는데, 언제 속이 가장 많이 상할까요? 속상할 때 속이 가장 많이 상합니다. 세포 속 유전자가 속상할 때 속이 상해요. 심각한 질병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 당뇨병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질병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전에 치료가 안 돼요. 한 번은 정말 중증 당뇨병 할아버지가 오셨는데, 이분도 막 500씩 올라가는 분입니다. 그런데 여기 와서 그대로 했더니,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. 약을 끊고서도 300, 그 다음날은 260, 240, 220까지 한 일주일 정도 했더니 내려가는 거예요. 약을 먹어도 500씩 나오던 사람이 일주일에 500에서 200까지 내려간 겁니다. 그래서 한참 치료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, 이분이 일주일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. 아니, 할아버지 왜 가십니까? 그랬더니 방에서 젊은 청년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. 이분이 쫙 다리를 뻗고 자는데 이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 발을 그냥 넘어가 버렸어. 그랬더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막 그래 막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.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또 버르장머리가 없잖아요. 얘도 아프니까 이제 예민한 거야. 아, 끝까지 발 하나 넘었다고 막 이렇게 대들었네. 뒤집어졌어, 할아버지가. 막 이런 뭐냐, 이막 욕이란 욕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간대는 거야. 갔더니 아직도 얼굴이 빨개요.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잡아서 들 상황이 아니야. 간대, 그냥 가방 들고. 그래서 할아버지 가시는 건 좋은데 혈당이나 한번 재고 가십시다.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500에서 200까지 힘들게 내려갔는데 딱 30분 소리 지르고 나서 재보니까 600이 나와.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.